근데 송환아, 왜? 지금 12시네. 다시 이사를 온다고? 여기로? 아직 방 비어있냐고 연락이 온 거야. 땡크머라 그랬지? 저기 방송국 기자 됐다면서? 이모, 그동안 즐거웠어. 성원아, 잘 지내. 아니 서울에 방이 여기 하나야? 왜 여기 오겠대 굳이? 좋았나 보지. 집주인 인심 좋고 집 상태 훌륭하고 방송국이랑 가깝고 안 올 이유가 있어? 그리고 그 총각만큼 방 깨끗하게 쓰는 사람 잘 없어. 아, 이모! 아이, 깜짝이야. 아, 아무리 그래도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걸 결정하면 어떡해! 나 졸업할 때까지만 니네 집에서 살면 안 되냐? 아, 스캔들에 박차를 가하겠구만. 스캔들 10년째면 돈 거슬 정도는 나와도 되는 거 아니야? 소문의 중심이 되는 건 즐거운 일이지만 지금은 안 돼. 유림이가 들으면 속상할 거야. 너 진짜 고유림이랑 뭐가 있긴 한 거야? 고백은 해봤고? 고백이란 말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. 심장 여기. 어떡해? 뭘? 고백하고 까이고 집에 가서 우는데 엄마가 밥 먹으란 소리에 제발 제발 냅두라고 소리 지르는 상상까지 했어. 너무 슬프지? 눈물이 그치지가 않아. 미친. 아, 이산나 걱정이나 해. 지금 어떡할 거야? 되게?